오늘 우리 말씀 통해서 우리가 영혼의 치유, 영혼 치유에 대해서 우리 같이 말씀을 가지고 좀 생각하고자 합니다. 지난 금요일 때 우리가 생각 치유에 대해서 잠깐 좀 보았습니다. 우리 생각이랑 우리 영혼이랑 그리고 우리의 육신 다 연관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 영혼, 육신에 다 사실은 그 불신자들이 말하는 머리가, 뇌가 다 있습니다. 우리 영혼, 내가 무슨 생각하느냐고 정말 많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떨 때는 내가 원치 않는데 내 머리가 스스로 알아서 합니다. 그렇게 하면 할 만큼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각인 뿌리 체질이 되어 있죠. 그리고 우리의 육신, 나도 모르게 어떨 때는 내 심장이 쿵쾅쿵쾅 거립니다. 나도 모르게 내 몸이 약하면 정말 심장이 힘들기도 하고 내 육신이 힘들기도 합니다. 내 몸은 괜찮은데 내 혼자 머리가 또 움직이기도 하죠. 내 육신과 우리 몸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우리가 같이 이 치유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하고자 하냐면은 우리가 정말 우리 교회가 237 살리는 교회 그리고 치유하는 교회 치유의 뜰이 되는 교회 그리고 정말 렘넌트를 서밋으로 만드는 교회라고 정말 우리가 같이 기도하는데 우리 특별히 우리 임직자 여러분도 같이 우리들 중직자 여러분도 같이 우리가 기도하는데요. 정말 우리가 그렇다면은 무엇을 치유하고 어떻게 치유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이것은 정말 알고 우리가 먼저 누리고 우리가 연습을 해야겠습니다. 우리가 실천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알고 계시는 진짜 영혼의 치유가 무엇인지 오늘 같이 우리가 보고 또 확인도 하고 그리고 동시에 그 속에서 정말 그 오는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해답을 우리가 좀 찾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도 시간을 좀 조용하게 편안하게 하시고 또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께 주시는 정말 생각이 있으시면은 그걸 잡고 깊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뭐 크게 소리 내도 괜찮습니다. 정말 두 손 들어도 괜찮고요. 그리고 그래서 정말 우리 영혼이 하나님과 같이 연결됐으면 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요. 대부분 우리 한국 사람들과 그리고 여기서 자라나는 2세들이 너무나 신기하게 영혼이라고 생각하면 뭐를 생각하냐면 감정을 생각합니다. 영혼. 감정을 생각합니다. 그 영혼이라면 감정이지 내 생각과 내 의지가 들어가 있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것이 느껴지면 그러면 내가 진짜 내 영혼이 평안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오늘 10편 19편을 보면 뭐라고 되느냐. 내가 내 감정이 불안해도 내가 지금 내 육신이 힘들어도 여호와의 말씀은 영혼을 소생케 하며 정말 감정이 아니고 감정을 뛰어넘는 말씀이 내 생각에 임하고요. 말씀이 내 영혼에 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나의 육신에 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그렇게 같이 육신도 같이 어떻게 우리가 말씀 통해서 정말 이 육신을 살리는 치유가 될 것인지 우리 같이 보고 우리가 기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살려야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정말 문제가 있다. 너무 답답하고 너무 힘들다. 그 바깥에 얼만큼 경제 능력이 되는 사람들 반드시 테나플라에 있는 반드시 클러스터에 있는 명상센터 갑니다. 듀몽트에 있는 명상센터 갑니다. 우리 그래도 양심 있는 크리스찬들은 반드시 영적으로 엄청나게 뭔가 도움 주는 교회에 가서 그래서 거기서 도움을 얻습니다. 아니면은 그 정말 너무 힘들다. 아니면 유튜브에서 정말 우리를 정말 기쁘게 해주고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몇몇 분들 우리 강사들 있지요. 한국에서 TV 나오는 그분들 이야기 들으면서 마음을 힘을 얻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힘을 얻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일시적으로 도움이 되지만은 진짜 그것이 성경적인 것인가? 그것이 정말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께서 하시는 진짜 치유인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맞는 것 같지만은 뭔가 진짜는 뭔가 있을 것이다. 그거를 알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그것이 무엇일까? 오늘 같이 보고 우리가 여기에 답을 내야겠습니다. 우리가 이거 가지고 정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렘넌트들과 그리고 2세대들 감정 가지고 정말 내 평안, 내 생각이 평안해지는 것. 이걸 뛰어넘는 정말 답을 내는 우리가 교회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야 모든 사람들이 왔을 때
아, 여기서는 아시다시피 우리 사람은 말을 하지 않아도 사람들은 그냥 그 깊이 뭔가 움직이지 않아도 뭔가 느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흐름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러, 우리 교회 예배드리러 오면 사람들이 아, 편안하고 좋습니다. 아니면 그 말을 하지 않아도 여기 오면은 아, 뭔가 가시가 도친지 뭐 이렇게 뭐 걱정됩니다. 뭐 이렇게 하는 흐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여러분도 느끼고 우리도 느낍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세밀하게 만들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올바른 것으로 모든 것을 살리는 이 말씀으로 우리가 살리는 비밀을 알고 우리가 누려야겠습니다. 그것이 오늘 사실 금요기도 때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진짜 여호와의 말씀이 영혼을 소생케 한다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우리 현장에 있는 잘못된 영혼 치유에 대해서 많이 했기 때문에 바로 이야기하겠습니다. 모든 현장에서 영혼을 치유할 때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받아들이는 어떤 흐름들이 있습니다. 영혼을 치료할 때마다 뭔가 들어가는 어떤 흐름 같은 것이 있습니다. 단계 같은 것이 있습니다. 단계라고 말하기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요. 무엇이냐면 모든 사람들이 특별히 말씀,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도 그렇고 제일 처음 고요한 상태로 들어가죠. 그래서 우리도 말씀을 우리 처음에 묵상하면서 예배를 시작합니다. 고요한 상태에 시작합니다. 불신자 명상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합니다. 심지어 모르지만 영적에서 알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 고요한 상태로 시작하지. 이것을 그 진짜 영적 문제가 있는 사람들, 영적으로 정말 갈등된 사람들, 이 고요한 것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고요한 것을 도와줄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가 하는 치유의 뜰입니다. 우리 서밋교회가 해야 될 치유의 뜰입니다. 저 기도실 통해서 무엇을 할 거느냐? 고요한 치유의 뜰을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우리 같이 막 이야기하지만은 정말 거기서 고요하게 말씀 생각하고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 평상시에도 그렇게 하는 것이죠. 고요하지 못하게 하는 그것을 도와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노하우를 여러분이 같이 정말 얻을수록 더더욱 좋겠죠. 가장 좋은 것이 역시 호흡인 것 같습니다. 요즘 바깥에도 그렇게 하듯이 사실 우리들도 그렇고요. 하나님 말씀을 정말 기도하듯이 숨을 쉬듯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고요한 내 영혼이 진짜 고요한 상태로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지요. 거기서 말씀의 의미를 찾아냅니다. 말씀의 의미를 찾아냅니다. 왜냐? 이것은 영혼을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현장의 사람들은 밖에서 일어나는 일의 의미, 사건의 의미를 찾아냅니다. 하지만 사건 뒤에 누가 있습니까? 그들이 만약에 마귀의 자녀들이라면 요한복음 8장 44절 그러면 마귀가 속는 것에 그냥 속습니다. 나 중심 생각하고 내가 가진 거 지키려고 하고 성공 중심으로 가려고 했기 때문에 의미를 찾아내도 결국 그 태도로 있게 되지. 말씀을 통해서 모든 사건과 일들을 쳐다봅니다. 그래서 말씀의 의미를 곰곰이 생각하고 생각합니다. 이번 주간 말씀 통해서 여호와께 돌아가자. 처음 상태로 돌아간다. 처음 상태로 돌아간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생각할수록 여러분에게 정말 모든 것들 속에서 지혜도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경험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을 체험한 것도 있고 이런 것들 통해서 말씀의 깊은 속으로 들어가는 거지요. 어떤 부분은 여러분의 시간표에 맞게 오늘 하루 아니면 교회 아니면 여러분의 일들 가정에 맞게 이 말씀의 의미 중에 어떤 것을 잡고 집중적으로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들이 생깁니다. 벌써 이것들이 다 기도지요, 사실은. 기도하고 집중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진짜 그 모든 것 세밀하게 쳐다보고 기도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중직자 여러분들과 우리가 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그냥 간단하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깊은 뜻을 찾아내고 또 기도하고 더 찾아내고 기도하고 불신앙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부분을 보고 그래서 의심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모든 부분을 하나님께서 가지신 그 능력으로 생명으로 찾아내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집중합니다. 이것이 정말 영혼을 치유하는 그런 흐름들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어디로 들어가느냐? 근원적인 것으로 들어갑니다. 집중해서 들어가면 깊이 들어갈수록 근원적으로 들어갑니다. 영적인 문제의 근원으로 들어가죠. 아, 이것이 바로 하나님 떠난 문제고
저는 간단하게 말하지만 여러분은 더 깊이 알지요. 아, 이것이 하나님이 없어서 생기는 문제구나. 절대 계획이 없어서 생기는 문제구나. 이런 것들이 보이지요. 아니면 이것이 바로 진짜 무능력이구나. 무능력이구나. 이런 것들이 이제 근원이 보이죠. 또 반대로 그리스도께서 이 문제의 핵심이시구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여기에 지금 참담 부활의 능력으로 같이 와 계시구나. 지금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께서 여기 살리려고 근원적으로 지금 함께 계시는구나. 이것들을 같이 보게 되죠. 오늘 아침에는 좀 기도하면서 주님, 저는 제가 전도하다가 실패했던 그 사람들의 얼굴이 정말 떠올랐습니다. 아, 그 사람들이 지금 없을까? 그리고 한편으로는 제가 또 어떤 생각까지 했냐면, 그때 같이 전도하도록 도움 달라고 부탁했는데, 제가 실패해가지고 약간 실망했을 것 같은 그분들은 지금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 뭐 이런 생각이 막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것들이 막 고민되고 그러지요. 그러면서 집중하게 계속 기도하면서, 아, 나의 진짜 무능력은, 당연히 있죠. 없을 리가 없지요. 나의 깊은 무능력이 있는데, 그 무능력에 그리스도께서 같이 하시려고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이 진짜 은혜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의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 그런 것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 비어있는 근원에 있는 사단의 역사, 이 가문 뿌리 내리는 이 사단의 역사가 곳곳에 있구나. 그렇지만 그리스도께서 이 사단의 일을 멸하려고 오셨구나. 이 가지고 이제 기도를 하는 것이. 이게 근원적인 것이고 깊이 기도하고 그리고 깊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근원적인 곳에 어떤 것이 임하느냐? 근원 뿌리에 하나님의 보호자가 임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 근원 뿌리에 임합니다. 왜냐? 하나님 나라는 그리스도가 계신 곳에 임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하나님 나라는 내가 잘 되는 곳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내가 잘 안 되는 곳에는 안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되든지 안 되든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 말하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그 그리스도께서는 항상 근원에 계시기 때문에 그 근원에 하나님 보호자가 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담대히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지금 이 순간 이곳이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보호자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그곳에서 생수로 내 모든 것을 치료하여 주셔서 뭐 이렇게 기도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서서히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 역사를 보게 됩니다. 나의 근원을 뛰어넘은 하나님께서 가문을 살리는, 나의 근원을 뛰어넘은 교회의 현장을 살리는 이런 여러 가지를 보게 되죠. 사실은 이것이 우리 중직자 여러분들이 기도 사실 들어보시면은 다 말이 될 것입니다. 왜냐? 여러분이 기도하시던 그 기도의 흐름들입니다. 저절로 이렇게 그렇게 되거든요. 왜냐? 말씀 속에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정말 이 흐름들이 있게 되는데요. 이것을 우리 교회 치유 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정말 이것을 누리겠습니다. 이것을 누리도록 우리가 체험하고 도와줘야겠습니다. 뭐, 일부러 뭐 이렇게 단어를 일부러 쓸 필요는 없습니다만요. 그래도 어느 정도 이것을 이해하시고 우리가 도와줘야겠습니다. 우리 구역장님들, 그리고 우리 권찰님들, 우리 다락방 조장으로 계시는 분들, 앞으로 우리 권사님들, 우리 모든 집사님들, 여러분께서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아, 이 사람 아직까지 고요하지 못하구나. 아직까지 마음이 너무너무 흔들리구나. 정말,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밖에 나가서 일부러 자연을 보게 만들지. 그리고 난 후에 거기서 숨을 들이쉬면서, 아,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을 봐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거 아름답게 만드셨냐. 왜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마음을 고요하게 해서, 그래서 정말 그곳에서 말씀 한 가지 찾아내고 같이 기도하고 하겠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진짜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오늘도 기도하시면서 분명히 오늘 벌써 찬양하고 하는 송도에서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고요하게 됐을 것입니다.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고 깊은 곳에 정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영혼을 소생케 하며, 혹시 여러분께서 오늘 그리고 지금 그리고 이번 한 주간 동안 있는 중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생각하다가 갑자기 하나님 주신 은혜가 확 사라지는 그런 일들은 무엇입니까? 자녀들이 혹시 여러분에게 했던 말들입니까? 아니면은 내 있는 사건 속에서 계속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진짜 걱정되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내 영혼이 하나님 쳐다보다 갑자기 소성케 안 되고 내 영혼이 갑자기 그냥 황폐하게 되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대로 여호와의 말씀은 그곳에 있는 내 영혼을 소성케 합니다. 다시 살림. 어떻게 살립니까? 그것을 깊이 생각하는 거죠. 어떻게 살립니까, 주님? 그러면 그곳에서 왕, 제사장, 선지자가 필요한 이유,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의 문제, 이 허감의 문제, 이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고다가 오늘 여러분께서 정말 최고의 응답의 기회를 찾아냈으면 합니다. 자, 이렇게 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지금 가르치느냐? 우리 제자들과 함께, 사람들과 함께 우리가 기도의 실제를 우리가 합니다. 가르칩니다. 그 중에 우리가 제일 많이 했던 것이 이 393으로 되는 기도입니다. 왜 393이냐? 성삼위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바로 이분이 나의 누림의 근원입니다. 성부 하나님, 말씀이 어느 곳이든지 말씀이 임하면은 말씀이 임하면 아니고 말씀은 여러분에게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됩니다. 그 말씀이 오늘 내게 오늘 왔기 때문에. 그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임하시는 곳마다 저주 끝것이고 천사 파송하시고 그리고 왕 되시고 제사장 되시고 선지자 되셔서 모든 저주를 꺾으시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이죠. 이분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이런 것을 똑같이 그 고요한 상태에서 성부, 성자, 성령을 생각하면서 그래서 집중하고 그리고 내 혹시나 내 문족에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안 계시는 곳을 보고 거기서 기도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 보좌가 임하도록 하나님께서 초월하시는 그 역사가 임하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훈련시킵니다. 그리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똑같이 기도하면 되는데 사실은 우리 기도 제목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방향을 조금 조금씩 끌어가면서 모든 방향에 맞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훈련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 중직자 여러분들이 같이 항상 숙지되어 있고 숙달되어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조금 이따가 여기 쭉 기도하는 실제적인 것들을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정하셔서 오늘 기도해 보시고 또 내일 다른 방향으로 기도해 보시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있느냐? 근원적인 힘이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보호자의 축복, 시공간 초월의 축복, 그리고 그 237의 빛, 그리고 이 구안의 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능력. 전무후무한 나, 전무후무한 교회, 전무후무한 현장. 이것이 근원적인 힘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 현장이 전무후무한 현장이 일어나는 기초입니다. 시작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힘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다가오는 시대에 이것을 전달하고 살리게 됩니다. 이것이 마지막 세 번째 살리는 곳입니다. 중직자 통해서 중직자로서 살리고 중직자 시대를 만들어가고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 만들어가고 세워가고 그리고 부교육자들과 함께 정말 237 살리는 시스템 만들어가는 그런 시스템이 되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가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하나가 이 흐름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방향을 맞춰서 우리가 계속 했던 기도 내용들입니다. 다니엘서에서 통해서 기도했었고 그리고 예레미야서 통해서도 우리가 기도를 했었습니다. 이런 흐름들을 우리가 계속 가지고 있어야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 그 사실 우리 주보에 보면요. 이 7대 여정이라고 했지. 이 훈련 속에도 많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 7대 여정이 나옵니다. 그 7대 여정이라는 것이 뭐냐? 반드시 내가 가게 되는 길들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생각하고 의미를 두고 기도하면 거기서도 수많은 평안한 답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7대 여정에 어떤 것이 있느냐? 그 첫 번째가 뭐냐? 성삼위 하나님. 똑같은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고 체험하는 겁니다. 두 번째, 구원받은 신자의 열 가지 비밀. 영적인 독립. 그리고 영적인 사실만 보는 것. 그리고 영적인 그 영적인 것을 보다 보니까 역발상 반대쪽에서 있는 해답을 찾는 것. 이런 것을 의미를 가지고 조용히 기도하면서 집중하는 것. 이거 하나 하다 보면요. 계속 그 모든 곳에 근원에 그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하나님 보좌가 임하는 것 누르게 됩니다. 초월하는 축복들을 누르게 됩니다. 이것을 한 아이템마다 기도하고 누리는 것이. 이거 사실 이렇게 하려면 여러분 그걸 생각할 겁니다. 목사님 이거 정말 많지 않습니까? 예,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매일마다 기도하고 진짜 기도하고 기도해도요. 정말 그 기도의 보화가 한정이 없습니다. 이 기도의 맛으로 진짜 우리가 사는 것이 사실 우리 중직자입니다. 교육자가 아니고요. 교육자는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되고 기도의 맛으로 사는 것이 중직자입니다. 이 축복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시너지 효과, 그리고 위기가 기회, 뭐 이런 열 가지 비밀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내 현장에서 급히 기도하고 그리고 현장에 오는 사람들, 급히 치유, 정말 마음의 상처 입은 사람들, 몸이 정말 힘든 사람들, 그 사람들과 같이 이것을 기도하는 것이죠. 무엇을 붙잡아야 되느냐? 열 가지 신자의 축복, 그 열 가지 신앙 발판, 성삼위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성경, 교회, 그 다음 생수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상급, 우리 열 가지 발판 우리가 이때까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거 하나씩, 하나 가지고 오늘 기도하고, 지금 이 순간 기도하고, 그래서 끝내면 되죠. 깊이 이 흐름 속에 들어갈 때, 그때 여호와의 말씀, 여러분이 분명히 붙잡아 주시는 여호와의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그거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게 반드시 일어나는 다섯 가지 확신. 구인성 기사, 구원의 확신, 인도의 확신, 승리의 확신, 그리고 기도응답의 확신, 그리고 사제의 확신. 하나씩 생각하고 기도하고 누리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홉 가지 흐름. 내게 주신 그 넓이, 높이, 깊이, 그리고 앞뒤, 좌우, 그리고 과거, 현재, 미래. 이 아홉 가지 흐름. 흐름 하나씩 정말 가지고 기도하면서 있는 속에서 여러분께서 정말 참다운 영혼이, 말씀이 치유되는 응답들을 주실 것입니다. 62가지 삶이 있는데요. 여러분께서 한번 예전부터 우리가 좀 보고 들어왔습니다. 뭐 오직 유일성 창조 아니면 당연 필연 절대 이 12가지 21가지 삶들이죠. 이거 가지고 하나씩 기도하면서 응답을 누리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이구나. 같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고 모든 것의 결론들은 어디로 끝나느냐?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말씀 듣는 곳, 말씀 듣는 성전에서 끝이 납니다. 이 성전에서 하나님 주신 강단 통해서 그리고 내가 정말 주께 드리는 예배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축복을 완성해 주시는 것. 이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거 하는 동안에 여러분에게 진짜 이런 초월, 진짜 이런 어떤 치유의 축복들을 정말 주십니다. 그러면 어떤 일들이 생기느냐?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 같이 불렀듯이 평안이 24, 25 영혼으로 생깁니다. 진정한 평안의 기도가 됩니다. 우리 몸에서 끊임없이 그 움직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심장입니다. 우리 몸이 아닌 우리 모든 곳에서 우리의 모이지 않는 곳까지 합치면은 가장 불안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영혼입니다. 이 심장과 영혼은요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끊임없이 움직이는데요 리듬이 필요합니다. 정말 이들을 정말 제대로 움직이게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정말 주시는 이 평안,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평안을 주십니다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평안을 주십니까? 이 말씀을 하나하나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내용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우리가 이거 가지고 기도하면은 한없이 기도할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씩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집중하다 보면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가 보입니다. 보자. 그리고 하나님 나라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초월하신 역사가 보이는 거죠. 이것을 정말 누리는 속에서 영혼이 소성케 됩니다. 영혼이 소성케 되어야 그 다음에 다른 걸 살리게 됩니다. 생각도 살고 몸도 삽니다. 우리가 이것을 진짜 하려고 합니다. 우리 앞으로 우리 권사님들과 같이 이거 하려고 합니다. 우리 구역 예배 통해서 이거 하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이 그 이야기 해주시더라고요. 목사님, 사실은 정말 여기 가정이 정말 힘들어하는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진짜 여러 가지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가정이 힘든 사람들, 몸도 마음도 힘들지만은 영혼이 정말 제일 힘들어요. 어떻게 치유하면 좋겠습니까? 그들을 정말 그냥 자녀들을 잘 교육시키면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정말 도움과 헌신으로 한국 학교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주일 학교도 그렇고 여러분께서 정말 잘 돌아가도록 헌신하시고 기도해 주십니다. 그렇지만 그것만으로 안 된다는 걸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진짜 치유의 뜰이 필요합니다. 그들이 와서 영혼의 답을 얻어야지. 그거 안 되니까 이 사람들이 이것을 뭐 편안하려고 명상센터 가든지 불건전 신비를 간다든지 아니면 잘못된 지식 가장 자연스럽고 가장 확실한 그렇고 이 답을 정말 누리도록 우리가 정말 도와줘야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우리가 그 체험을 해야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빛이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생명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에 있는 것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바로 빛이시다라고 요한복음 1장 9절에 이야기했습니다. 이 빛이 이 그 10절에 보면 이 사람들의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생명으로 또 우리들에게 같이 말씀. 이 그리스도께서 오늘 여러분과 같이 계시다가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살리는 진정한 영혼 치유가 시작되고 그리고 교회가 이 치유가 시작되도록 참다운 응답이 시작되시길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기도해야 될 것이 너무나 많이 있사운데 정말 주께서 이 모든 기도 속에서 오늘 하나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는 또 축복의 시간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 귀한 기도의 사람들이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권사님들과 우리 안수 집사님들과 우리 집사님들께서 정말 기도하며 우리 렘넌트들이 같이 기도하며 정말 참다운 영사리민들이 기도하는 이 기도의 현장이 하나님께서 여시는 진정한 미래의 현장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정말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초월하시는 현장이 되도록 이 시간 하늘 보좌로 우리 근원에 깊이 임하여 주셔서 주님 오늘 우리의 부족한 영혼과 우리의 부족한 몸이 우리 부족한 믿음이 우리의 생각이 그리스도의 영혼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는 깃들이는 기도가 되도록 현장이 되고 시간이 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특별히 앞 다가오는 모든 스케줄을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선교의 일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살리실 일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기도 응답을 받으시며 주님께서 세밀하게 동행하여 주셔서 주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